안녕하세요. 우양남 오풍입니다. 한주 동안 잘또 지냈죠? 오늘 난초 여행 제76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아이는 페라그미 피디움 가와치 교배종이에요. 제가 2019년도에 도쿄돔 전시회 가가지고 구입해서 가지고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쁜 올해 첫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었네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런 파피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피는데 강릉 용암꽃이죠. 그거하고 거의 꽃이 그 하는데 가바우치보다는 꽃이 조금 작습니다. 가바우치는 한 송이 두 송이 피는데 요거는 다성으로 한 네다섯 송이 정도로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쪽에도 지금 피어나고 있고, 그죠? 피어나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하고, 요 안에 보면은 아직도, 보면은 한 송이, 두 송이, 한세 송이는 더 붙어 있어요. 안에 더, 세 송이는 더 붙어 있어가지고, 얘도 우리나라에 키워볼 만한, 올해 우리 갑오치를 조금 수입했는데 거의 전멸했습니다. 전멸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도전을 또 해봐야죠, 그죠? 또 도전해보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그게 성과가 보일 겁니다. 우리 만천홍 이게 나무 부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난해 꽃 피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접란들이 너무 꽃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몰골이 많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 76회째 난초 여행은 난초 방송은 오늘 바깥에 거의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 주기 전에 이제 그물 주기 전에 뭐 영상을 잠깐 이제 담아 보는데 실레리아나도 이래 가지고 신화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래 실레리아나 이래 가지고 신화 잎이 나올 때는 조금 물을 굶깁니다. 물을 굶겨 가지고 주니까 잎이 반듯하게 길게 많이 뽑아지더라고. 물을 조금씩 밑에 뿌리만 주시고 잎 쪽으로는 물을 되도록이면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 그러나 통째로 부작위 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동굴 비에 그냥 부작위 막 그냥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야생처럼. 이렇게 이제 되게 신화가 뿌리 막, 와, 뿌리 하나 뜨는 것이 아니십니까? 딱 붙어 가가지고 한번 보이시죠? 붙어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 또 소개할 꽃은, 옆에 오니까 아니십니까? 막 향기가 완전히 진동을 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완전 저는 이래가지고 이름을 저 잠깐 뭐 빠뜨리는데 이게 백공작이라 그러거든. 완전히 다 펼쳤습니다. 이게 꽃 크기도 약한 100원짜리 동전보다는 크고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 되는 거예요. 되는데 옆에 서니까 향기 아니십니까? 진동을 납니다. 진동을 하는데. 아쉽게도 요 꽃은 하루만 피고 반짝하고 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또 덩치도 크고 이래서 이러는데 여기 부양에 오시면은 이 오늘만 향기가 납니다. 또 그래서 1년에 요거는 말렸다가 물 주고 하는 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를 피더라고요. 그러고 요는 해마다 피던 데서 또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 피어주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생각나, 내가 이제 생각날 때좀 되면 아니겠습니까? 꽃이 생각 그리워질 때 되면은 자기가 쟤네들이 알아서 피워주고 이라고 향기를 뿜, 지나갈 때 이런 향기, 저쪽에도 하루만 피고 그 몰랐는데 향기가 나서 보니까 아니면 피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또, 요는 대주, 백공작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꽃이 완전히 막 이래가지고 확 많이 피어. 저는 이 백공작 꼬리를 펼친 한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쁘게 한번 감상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도 엔젤
엔젤이 요렇게 다자승을 이래가 피는데 요거 아마 조금 있으면은 모종이 나올 거예요. 엔시 마리에. 마리에도 참 꽃 아니십니까? 예쁩니다. 수수하고, 요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엔시 클리아, 알바, 탐벤시스 알바, 이제 만개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 개도 꽃 없이 빠짐없이 다 피고, 피니까 밑에 아래는 이제 꽃이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저쪽에 이제 오늘 제가 난초에 물 주는 방송을 저물 주는 영상 오늘 마음껏 저는 이제 오늘 주겠습니다. 주고, 또 한, 아마 한 10일 정도 바짝 굶기면은 또 이런 걔네들이 뿌리가 왕성하게 나겠죠. 그렇게 이제 지금 해가지고 한 달에 저는 보통 한 달에 저는 한 10일에 한번 살짝 이제는 건수식으로 선만 보충해 주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물을 안 줘도 2차 신화가 나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제가 바깥에도 비도 오고 습도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 이래가지고, 물을, 너네들 실컷 목욕 한번 해봐라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잎이 신화가 다 자라지 않은 곳에서 물을 주기 되면은 입속에서, 이게 입속이 폐지는 단계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습도가 있는 날 물을 자주 주면은 이게 탐재가 오기 쉽습니다. 그러고 이제 먹는 신화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물을 주면 얘네들도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래서 신화가 클때 부양에서는 이제 물을 많이 주지 마라 하는 이유가, 신화가 어렸을 때 망가지면은 이것도 저것도 씨는 데도 대단하고 또 꽃 피는 데도 아니십니까? 다음에 밟어도 아니십니까? 영 보기도 쉬울 거 아니십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화를 키워놨고 아니십니까? 물을 주는 거 되면은 얘네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밟어도 빵빵해지고, 아주 깨끗하게 아니십니까? 그 언론은 그런 걸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이랬을 때, 되도록이면은 신화 클때 저희들이 자꾸 물을 간수를 피하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것 제가 키워보니까 아니십니까? 그랬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은 조금 물을 이 경상도 말로 넉넉하게 이제 조금 주셔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화분 밑에 약간 화분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직 신화가 많이 자라지 않았던 아이들은 밑으로 화분 가열로 아니십니까? 자꾸 또 주고 나서 한 10분 있다 주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분 아니십니까? 쑥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하고 오늘 주시면은 주고 나서 마지막에 아니십니까? 그죠? 하이번에서 1600분의 1을 해가지고 한컵딱 주시면은 딱 이래가지고 저 얘네들이 좀딱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야, 시원하겠죠? 그죠? 얼마만큼 안 있습니까? 얘네들도 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러면은, 한 3, 4일 있으면 이게 폭풍적으로 밟아도 굵어지고 안 있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들도 배양동이 아니고, 수나실동에서 이제 신화가 유일하게 그런데 너무 많이 아니십니까? 자꾸 신화가 자라지 않은 걸 분양해달라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지금 한달 정도만 이래가지고 기다려주시면은 좋은 개체들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너무 어린 모종 가지고 가셔가지고 받아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정순환을 시킨 다음에 아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내일 일부 아니습니까? 그죠? 우리, 그래나 이제 대품하고, 또 뭔가 늑대로 몇점 아니습니까? 판매 방송이 갈 겁니다. 내일.
그때 다 하고, 간혹 보시면은 제가 내일 보고, 여기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작은 아이들은 두 품종을 같이 동시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개를 해가지고 택배비를 본인이 이제 이따가 물으시면은 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 두 개를 해셔가지고 택배비 묶음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하다 보니 한 아이가 좀 적어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없이 아니십니까? 그 해보세요. 해보는 것 같으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물을 조금 습도가 마찰지가 물 주기 전에 한 30분 창문 열어놔도 그 두셔가지고 비가 오는 걸 자기들이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한 방에 주지 말고 그냥 한번 위에서 스프레이식을 한번 착 뿌려주고 그죠? 물이 온다는 거, 비가 온다는 거를 이 꽃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무분별하게 아니십니까? 갖다 뒤에서 뿌려주면은 깜짝 놀라겠죠. 사람도 찬물 들어붓고 이래 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이 식물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게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그죠? 물을 비가 온다는 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주고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만약에 주시게 되면 위에서 스프레이 한번 착 주고 그래가지고 화분 주위 가지로 아니십니까? 그죠? 계속 이제 물을 밑에 아래까지 쭉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주셔도 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물을 이제 주기 시작했으면 그 물을 조금 이제 오늘 주었습니다. 주고 이후에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많은 물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물은 주지는 안 하고, 그냥 살짝살짝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신화들이 어느 정도 다 뽑아지고 나오고, 신화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딱딱해져가지고 물에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물을 이제 지금부터는 교양에서는 조금씩 이래가지고 주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뭐 어떤 때는 자주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나 너무 이제 빨리 케어빈을 커버리고 나면은 꽃이 아니었습니까? 쉬울 때에 꽃이 와버립니다. 쉬울 때에 와버리면 전시 일정에 못 맞추겠죠, 그죠? 그러는 것도 뭐 혼자만 꽃들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 예쁜 꽃들 분양해 가셔서 보셨으면은 부양에 전시에 이제 또 참여를 해가지고. 대상도 한번 받아봐야죠, 그죠? 올해는 아무쪼록 뭐잘 길러 성과가 있게끔 해가지고, 전시회 참여도 해보고, 이 코로나도 이제 막 거의 끝나는 상태, 올해, 우리 전시회도 아마 성대히 할 거예요. 성대히 하고, 저희들이 올해 예상인데, 진주시청에서 12월 달에 아마 있으면 그 요청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전시회를 아마 개최할 예정이에요. 확실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봐야 되는데 확실히는 조금 그 하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난초 그물 주기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예쁜 꽃 피워보세요. 피워보가지고. 저희 유모도 여기에 보이시죠? 유모도 오늘 저는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줘가지고 무유모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까지 잎이 울그림이 있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최고 좋을 거예요. 한 5일에서 10일 사이로 아니습니까? 한번 바짝 말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은 뿌리가 아니습니까? 빨리 나오고 또 신화들이 금방금방 이래가지고 그 신화들이 금방금방 이래가지고 축적해놨다 물 주면 쭉 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요 뒤에 요쪽에 보시면은 뭐 신화가 많이 컸죠, 그죠? 신화가 이런 게 한번 봐보세요. 신화가 제일 많이 컸는데 요는 브라지안 주얼이라고 지금 다 나가고 지금 한 10개 정도 저리 남아 있습니다. 10개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길러보고 색상 것도 분류도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난초 여행 오늘 물을 그동안 물 주지 못했던 거 신화 자라는 걸 피해가지고 신화가 적으면은 주지 마세요. 아주 작으면은 그러고 신화가 크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으면은
그러면 뭐 어떤 때는 한계를 포기를 하더라도 아니십니까? 물을 오늘 주세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신화가 조그맣게 자라놓으면은 물 많이 주, 그 물 주지 말고 화분 가 쪽으로 아니십니까? 한컵 정도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갖고 저 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미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신화가 골병 들었던 분들이 있다니까 물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신화가 하나 더 밀리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장마 아닌 장마철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요쪽에는 계속 찡그리가 있다가 오늘 새벽에 있으면 잠깐 이슬비처럼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저희들이 물을 주고 요 난초들을 세심히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비 오는데, 이제 장마가 남부 지방에도,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시작이 곧 될 것 같아요. 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장마 때에도, 물을, 발브가 커진 아이들은 물을 주셔도 되는데, 신화가 작은 아이들은 카틀레아 듣기 아니었으면 신화 나올 때 물 주시면 안 돼요.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또 이 시간 이후 차후 아니십니까? 또 77회차 아니십니까? 또 방송은 또 열심히 또 제가 이제 보여드려가면서 아니십니까?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여드려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특히 안전 운전하시고 오체를 많이 씁니까? 그죠? 담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물을 한번 충분하게 주세요. 줘가지고 난초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그죠? 오늘 하루도 난초 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난초보다 더 행복한 노년에 난초보다 더 행복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기르는 만큼 안 있습니까? 정성을 쏘는 만큼 안 있습니까? 요한 애들하고 너무 분잡하게 안 있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한 군데 있습니까? 그게 딱 정한다 싶으면은, 그 방법대로 한번, 뭐, 1년만 한번 길러봐보세요. 길러보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은 분들은 분명히 실패하실 겁니다. 그죠? 1년간만 길러보면은, 한 사람만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제 이런 방법이 맞나, 안 맞으면은 또 다른 또 방송으로 보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 발버들이 하나씩 이제 지금 살이 차기 시작합니다. 살이 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저한테 이래가지고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아주 잘 길어 팡팡하게 그러는데 그분들은 한여름에 있습니까? 신화를 너무 잘 키워버리면은 한여름에 있습니까? 다시 2차 신화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2차 신화는 또 다시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고 물을 주고 이러는 것도 작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신화가 나더라도 아니십니까? 당황하지 잎이 되든 꽃이 되든 아니십니까? 그때까지 쭉 한번 기다려봐 보세요. 하고 오늘은 또 바깥에 비가 오고 그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듣기 아니십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아니십니까? 그죠? 아무쪼록 행복한 난초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쁜 난초 잘 길러보세요. 감사합니다.